오늘의 속도 측정 룰. 종미 앞에서 종로 3가로 향하는 150m의 직선 거리를 지나는 차량을 관찰한다. 정확한 타깃 설정을 위해 바깥쪽 차로로 달려오는 차량을 1차 지점에서 한 번, 2차 지점에서 한 번, 두 번에 걸쳐 속도를 측정하고 두 지점 모두 50km 이내로 통과한 운전자는 오늘의 보범 안전 운전자로 선정돼 상품을 받게 된다. 모든 준비는 끝났다. 과연 늦은 밤에도 제한 속도를 준수하는 보범 안전 운전자는 나타날 것인가? 아, 지금 12시예요. 네. 예전에 이 종로 쪽에 피막골이 있었거든요. 네. 혹시 아세요? 이름만 들어보고 가본 적은 없습니다. 막걸리를 마시는 네, 그런 골목이 있었는데 늦은 시간에도 참 많은 분들이 종로에 참 많은 젊은이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또 이 좀 코로나 상황이고 여러 상황 때문에 일단은 뭐 거리는 사람들 거의 없습니다. 네. 지금 이제 택시가 대기 중인데 오는 차량들이 있습니다. 아, 예. 지금 내 파란불을 받고 지금 이제 1차 지점 다 와가는 것 같은데요. 시작과 동시에 들어오는 한 대의 차량. 과연 속도는 얼마나 될까? 61km입니다. 아, 61km. 아쉽네요. 예. 네. 여기가 제한속도 하향되기 전에 60km였던 구간이거든요. 그렇죠. 예. 이게 전에 60이기 때문에 60으로 달리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바뀐 거를 표지판을 보고 50이었네라고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는 좀 인지를 하시고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표지가 안 보여도 기본적으로 도시의 속도는 50이다. 50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니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걸 이제 전 국민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 출발을 하는데 맨 앞에 오는 주황색 택시 지금 과연 내 1차 지점을 몇 킬로로 통과할지 네, 거기서 빠르진 않아요. 잘하면은 이거 성공할 것 같아요. 네, 45킬로요. 1차 지점 네, 성공입니다. 1차 지점 성공 45킬로. 네, 50킬로 이하죠. 자, 그럼 2차 지점은 과연 몇 킬로일까요? 2차 지점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네. 56이요. 56. 아, 실패입니다. 예. 네. 이게 전에는 이게 60이기 때문에 성공인데 56이에요. 예전에 이경규가 간다에서 양심냉장고 때는 정지선을 그렇죠. 지켰잖아요. 그렇죠. 네. 예, 정지선은 이제 그 방송을 통해서 네. 준수해 주시는 운전자분들이 많이 늘어났는데 네. 5030이 속도가 아니고 나이로 이제 50대 그러니까 또 30대처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건 줄 알고 저는 예. 처음에 그게 아니죠. 나도 이게 세장되는 건가? 나 45인데? 예. 그랬었는데 예. 그런 게 아니고 이제 50 속도와 30 속도, 속도 둘 다 속도입니다. 그렇죠. 속도죠. 네. 예. 지금 이번 방송을 통해서 이제 제한 속도를 지켜주는 네. 운전자들이 많이 늘어나기를 기대합니다. 5030. 예. 5030이니까. 네.